주저하지 마시오, 왕이시여. 강철호든 반드시 막아야 하오. 놈들의 야만성은 알겠어. 하지만 모두가 괴물일 리는 없을 텐데. 한 명 있었어. 디오라탄. 그의 부족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걸 긍지로 여겼지. 내면의 야수에게 굴복한 자야말로 가장 큰 적이 된다고 믿었어. 새하얀 살인 늑대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이름을 딴 이들은 함께 강력한 갈래발굽을 사냥했어. 매해 겨울마다 부족은 이주하는 갈래발굽을 추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듀로탄이 어렸을 때. 어머니, 부족이 떠납니다. 일어나세요. 그의 어머니 게이아가 눈더미 잠복군에게 물리고 말았어. 놈에게 물린 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지 깨어난 자는 극소수였어. 이제 어쩔 수 없어. 떠나지 않으면 온 부족이 굶주릴 거야. 더군다나 가르니 굶주렸다고. 형은 어머니를 포기할 생각이야? 아버지였다면 두고 가지 않으셨을 거야. 나도 그렇고. 죽은 자를 끌고 다닐 순 없다고 하셨겠지. 안 죽었어. 진정해. 분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잖아. 다른 이들이 없을 때는 내가 족장이야. 지금 이동한다, 당장. 난 절대 안 가. 며칠이 지났어. 듀로탄은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늙은 늑대인 폭풍 송곳니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지. 어머니,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일어나셔야 해요. 어서요. 오크와 야수 모두 가른을 두려워했어. 거대한 검은 늑대 무리. 드레노우에서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사냥꾼이었지. 듀로탄과 폭풍 송곳니는 홀로 있는 늑대를 죽였어. 하지만 가르는 본디 무리지어 사냥하는 동물. 해질녘이면 공격해올 터였어. 듀로탄은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지. 어머니, 놈들이 오고 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싸웠어. 가른뿐만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도 싸웠지. 듀로탄은 사지에 몰렸어. 그리고 전투의 열기 속에서 피의 욕망에 휩싸이고 말았지. 움직이는 건 전부 죽였어. 전부. 듀로탄, 괜찮니? 듀로탄. 듀로탄! 어머니... 안 돼... 안 돼... 알겠다. 날 보호하려고 피를 흘렸구나. 하지만 내 아들이 야수가 됐다는 걸 알 바에야 죽는 게 낫다. 듀로탄은 죽는 날까지 폭풍 송곳니의 모피를 입었어.
그 용기와 충성심을 기리고 가장 고귀한 로크도 내면에 숨겨진 야생성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